네. 아, 국가의 어른이 좀 부족한 시대인데요. 이영작 박사님이 선거 전략엔 달인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모셨습니다.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예측에 실패했습니다. 달인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뭐 사실 좀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할 말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박사 TV에 오면 강서구 선거에 대해서 패인 좀 분석. 네. 패인 분석? 뭐 패인 분석도 있고 레슨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는데 사실 이제 이번 패배로 인해서 이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제 혼란에 빠져가지고 좀 난리입니다, 아주. 혁신위에도 만들었고 인요한 교수도 모셨고 그 야당은 의기양양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인요한 교수가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정권을 부여받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인 교수는 박근혜 정권 당시에 그저 TV에 한 번인가 뭐 그렇게 같이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본 적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고요. 제가 그때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우파적인 사고방식을 분명히 가진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다음 전에는 뭐 언론에 잠깐 보니까 민주당을 지지했었다는데 민주당도 지금 민주당이 아니니까 그러네. 아유, 이건 아니잖아요. 그때. 근데 저는 인요한 교수 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있어요. 뭡니까? 히딩크.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 들었어요. 왜 히딩크는 성공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축구계에 신세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뭐 부탁을 해도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선수 좀꼭 넣어줘, 뭐좀꼭 해줘.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소신껏 해가지고 성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 교수도, 뭐 정계에 신세진 사람이 없잖아요. 국회의원 한 적도 없고, 뭐그 사람이 정치한 적이 없으니까요. 교수만 했잖아요. 의사로서 대학 교수만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계에 신세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와서 이렇게 쿡 찔러면 안 돼. 할 수가 있어요. 야, 옛날에 이거 해줬는데 이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안 통한단 안 말이에요. 통하죠. 해준 게 예정이 없으니까. 있는데 우리가 동지 아니냐? 이게 안 통해요. 그게 안 해. 야, 너 뭐, 그게 안 되거든. 그래서 저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었고, 뭐, 이분에 대해서, 뭐, 광주 5.18 때는 뭐, 거기 가서 자기네들이 그 시민군 통역도 통역. 해줬다, 뭐, 그런 거 하니까 민주당도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선택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거는 그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서구 패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좀 책임을 느껴져. 그런가 하면 내가 여기 와서 3번이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3번에 나와서 해야 처음에 이제 된다. 공천 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선거운동 너무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당선이 이긴다. 된다. 이긴다. 이길 거다. 그렇게 했는데, 뭐, 다른 거 모르자. 아무튼 이길 거란 건 확실하게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선, 이봉규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패배에 대해서, 패배 예측을 너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좀 아이고, 드리고 아닙니다. 다 싶습니다. 틀렸어요. 저도 이렇게 차이 날거 예측한 사람 대한민국에 아마 거의 없을걸요. 무슨 저 이상한 사람들 빼놓고는요. 17점 몇 퍼센트 질 걸로. 그래서 저는 사실 승리할 거라는 이유가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승리할 거라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뭐 그런 것도 그 있죠. 당시에 조사를 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뭐 선거 유세장에 가본 것도 아니고 그러나 과거의 흐름이라든지 또는 승리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승리한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렇게 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졌다고 해서 승리해야 될 이유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재명을 문제를 삼았더라면 승리할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네. 이재명 때문이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이 보궐선거인데 패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제 방탄,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민생과 국회 모가지를 잡아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 민주당과 이재명을 심판하자는 건데 이게 틀린 소리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선거운동에 엉뚱한 소리만 해버렸어요. 그런 건 입에도 담지 않았어요. 민주당은 윤석열 심판을 주장해가지고 좌파를 결집을 시켰지만, 네. 뭐, 이, 저, 국민의힘과 김태훈 엉뚱한 소리만 하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이제 그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호감도가 누가 더 높으냐. 이재명이 더 낮죠. 윤석열 대통령 호감도가 그렇죠. 높아요. 그러면은 이런 선거에서는 이재명 심판 메시지가 먹힙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쪽은 이재명에 의지해야 되고 이쪽은 윤석열에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윤석열의 인기가 더 높다고요. 네. 그런 인기도가 낮은 사람, 야, 내 보스가 이런 사람인데 힘이 이만큼 있어요. 내 보스가 이런 사람인데 힘이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게 이 사람이 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그런 게 선거에서도 내가 몇 번 해본 거면 맥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재명 그 심판 메시지가 맥히게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했어요. 안 맥혔어요. 네,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김태우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선거 ABC도 몰라요. 기초도 없어요. 예. 거기다가 재건축, 뭐 민생 재건축 얘기했는데 아니, 빌라 동네에 가서 재건축하자니 그게 사람 뭐만 채운다고. 염장질른 소리만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선거운동을 어리석게 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마 내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예. 제대로 된 전략조사 한번 하지 않았던가. 예. 한 번만 좀 제대로 해봤더라면 그 언론에 나온 여론조사에 그냥 우왕좌왕했지 네. 자기 내 주관은 내 방향을 세우는 조사 같은 걸 한 번도 한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참 한심한 선거운동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저는 뭐 그건 10월 초순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네. 했는데요. 그렇다고 그래서 강서구 패배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였지만 그 패배에 매몰되면 안 되죠. 네. 네. 선거란 건 이기기도 하고 지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똑같은 사람이 둘이서 똑같은 상황에서 붙었는데 한 번은 이 사람이 이기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이겼어요. 네.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런 경우 많아요. 지역구에. 네. 그러니까 선거운동 잘하고 못하고 해요. 네. 그런 차이인데 근데 이제 뭐 이제 인요한 교수가 이제 임명이 됐으니까 이제 어떨지 모르겠죠. 아무튼 당은 당대로 대통령이 좀 뭐 좀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사면 복권만 안 해줬어도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네. 대통령이 문제다라고 네. 뭐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이 대통령실의 시각으로 본다면 아, 쟤네들 이렇게 미숙하게 선거운동을 했지라는 예. 시각도 틀림없이 있을 예. 거예요. 그런데 내 과거 경험으로 보면 윤 대통령은 잘하고 있어요. 아, 윤 대통령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만하면 아주 잘하고 있어요. 문제는 당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당이 대통령의 반만큼이라도 하면 좋겠다는 그렇죠. 얘기를 예. 내가 몇 번 했잖아요. 반의 반만큼만 했으면 네. 좋겠어요. 당이 선거에 너무 미숙하고 너무 아마추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하는 그 말이죠 웰빙족이라 그러나 네. 그래서 또 김태우 후보도 이 지금 엄중한 시기에 정치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민생 챙기겠다는 얘기 했으니 그 소리가 안 들리죠 들리겠어요 네. 그게 나는 저는 너무 선거운동을 잘못했다 준비도 안 됐고.
너무 아마추어리시하다 이런. 그런데 이번 선거를 놓고 보면 얻은 것이 있어요. 네. 반드시 모든 것을 놓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저는 세 가지 정도에서 얻은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네. 뭐 저는 이 얘기했지만 공천을 하지 않았으면은 하수예요. 공천한 건 잘했다. 네. 패배를 했, 승리를 했으면 좋을 뻔해. 상수예, 상예. 그런데 공천을 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가운데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공천 안 하고 그럼 패배도 없을 거고 승리도 없을 거면은 성찰의 기회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공천하고 졌으니까 이번에 자기를 살펴볼 계기가 됐다. 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전 같으면 당이 밖에서 한 소리 귀나 기울이겠어요? 네. 콧방귀도 안 끼죠. 이뇨한 위원장도 말하자면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저는 당이 정신 차리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두 번째는 당이 선거를 치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대로 된 조사 한번 안 해봤어요. 네. 그 선거 전문가가 앞장서서 전반적 전략이나 계획을 써야 되는데 그런 흔적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왜 김태우가 이게 왜 내 후보가 이겨야 되는지를 유권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선거 운동인데 엉뚱한 소리만 하고 다닌 거예요. 뭐 그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대통령 핵심 네, 라인이니까 네, 팍팍 밀어줄 거다. 팍팍 밀어줄 거다. 그게 말이 돼. 거기만 밀어줘야 다른 데도 같이 해줘야지. 네. 네, 그거 밀어줘도 그거 저 잘못된 네. 거 아닙니까 오히려. 네. 네. 그래서 왜 이겨야 하는지를 유권자들한테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인요한 교수를 보면 인요한 교수 선거 전문가 아니에요. 네. 네. 당을 혁신을 시키겠지만 선거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패배를 계기로 해서 2024년도 총선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각오를 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런 각오를 한다면 이것도 또 이번 선거 패배에서 얻은 소득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내부 성찰의 계기가 됐고 두 번째로 내년 선거 운동을 해서 우리가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게 했다는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소득이고요. 이제 세 번째 소득은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이번 선거 때는 민주당 대 김태호가 돼버렸어요. 네. 아, 민주당 대 국힘당이 아니라 네, 민주당 대 김태호가 됐어요. 민주당 대 김태호. 네. 그러니까 선거 메시지 자체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국민의힘이 김태호를 마지 못해서 해줬단 말이에요. 네. 하기 싫었는데 해준 거란 말이에요. 네. 대통령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네. 왜 공천, 왜 사면복권을 해줘서 우리 이렇게 골치 아프게 해. 이런 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공천을 하고 버렸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다 낮에 선거 때니까 우르 몰려서 국회의원들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끝. 그런다고 뭐가 돼요? 그런다고 바다 불지도 않고 마이크만 잡고 있는 네, 그 앞에 네. 뭐 다 지지자들 몇 명 모아놓고 네,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주 그러니까 극도로 불리한 선거 구도였어요. 그런데 강서구 호남이 세잖아요. 세죠. 네. 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적어도 40%의 우파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거는 네, 그렇죠. 그거는 확인된 거예요. 이 와중에도 그렇게 네, 이 와중에도 이렇게 죽을 쓰는데도 40%의 유권자들이 확실하다. 네. 확실하게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네.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건 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 지방선거 대비 10% 정도가 떨어져 나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아마도 중도 우파 10%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강서구는 지금 현재 50대 50으로 돼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 네. 네. 그렇다면 50대 50이라는 구도라면 해볼 만한 구도예요. 이거 우리가 선거 전략만 잘 세우면 해볼 만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정권 심판한다, 이재명이 살려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좌파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파들은 한 10% 정도 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의 실망한 유권자를 모두 유인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좋은 말이에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 돼요. 네. 구체적인 전략은 그 10%를 어떻게 중도 우파 10%를 어떻게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느냐는 전략을 세워야 돼요. 네. 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파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우파들 가운데서 중도 우파는 사실 생계나 민생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저는 뭐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할게요. 네. 정치인은 배신해도 네. 유권자는 배신하지 않아요. 아, 정치인은 뭐 밥 먹듯이 배신하죠. 정치인은 배신해요. 밥 먹듯이 배신합니다. 네, 유권자는 배신하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아니 내가 선거 때마다 그거 확인하고 그래. 이 박사 내가 물어볼게요. 네.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이 우파에 대한 마음이 변한 적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한 번도 네. 없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나 오늘은 좌파 찍고 내일은 우파 찍고 그런 거 없어요. 뭐 김태호가 잘못했다고 좌파가 되고 김태호가 잘했다고 갑자기 우파가 되고 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좌파가 되고 우파가 되고 전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차이는 뭔가 나 기분 나빠서 안 나가. 이거 나오게 하는 게 그렇죠. 선거운동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기권한 적은 있습니다. 네, 기분 나빠서. 야, 안 한다. 그리고 안 했지. 네. 민주당을 찍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민주당 사람도 마찬가지. 마찬가지. 내가 눈꼴배기셔서 내가 투표 안 해. 그렇지만. 그렇죠. 마음을 바꿔가지고. 지난번에 그 광주 호남에서 투표율이 네. 30몇 퍼센트로 완전히 안 나갔잖아요. 네, 안 나갔지. 안 나간 나가,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가 뭐 국힘을 찍지 윤석열을 찍을 수는 없어. 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정치인은 배신해요. 그 정치인 특히 우리나라 정치한 사람들은 배신을 밥 먹듯이 해요. 그런데 네. 유권자는 배신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권자에 대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10%를 어떻게 하면 나오게 하느냐는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이 네.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이번 패배한 보궐선거에서 40%의 확실한 우파가 있다. 네. 그리고 나머지 10% 중도 우파를 나오게 하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게 얻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앞 내년 4월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할 일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 10%를 어떻게 하게 나오게 하느냐. 그러니까 강서구에서 10% 중도 우파를 나오게 하는 전략은 서울 어디에도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는 우파가 좀 더 많을 수 있고 40%보다 뭐 조금 낮은 데도 있을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면 정확하게 예,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강서구에서조차 민주당 국회의원이 3명이 있는 강서구조차에서도 40%의 우파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는 예. 것은 굉장히 큰 소득이고 그리고 우리가 10%만 어떻게든 가져오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이번 그 강서구 패배에서 내부 성찰의 기회가 됐고 예. 그다음에 내년 선거 총선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한 대비를 해야 네. 되겠다라는 각오를 하게 했다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거의 40% 확실한 우파가 있고 10%가 관건이라는 그런 그 메시지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얻었다 이렇게 네, 생각을 귀중한 거 얻었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귀중한 거예요. 네. 우리가 전부 다 손해본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의 시각에서 보면요. 네. 윤 대통령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정말 네. 급조된 정치인이라고요. 그런데 네. 임기 중에 이제 작년 지방선거 있었죠. 네. 물론 지방선거에 비하면 강서구 재보궐선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네. 선거였단 말이에요. 내년에 총선 있죠. 내년 10월엔 또 그 총선에 대한 재보선이 있죠. 네. 그리고 2026년에는 대선이 지방선거예요. 지방선거 있고 그다음에 27년 대선 네. 3월에 대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가 여섯 번 있어요. 네. 한 번 이기고 한 번 졌어요. 그러면은 이번이 정치인 되고 나서는 처음으로 패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네요. 예. 그렇죠? 1승 1패. 2승 1패죠. 그렇지만 2승 1패.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근데 이제 윤 대통령도 정치인에게 선거는 승리도 할 수 있고 패배도 할 수 있다는 걸 아마 처음으로 맛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강서구 보궐선거 패배에서 윤 대통령도 틀림없이 얻은 게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얻은 게 있기 때문에 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느냐, 당에 어떤 혁신이 필요하냐에 대한 이제 고민도 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 뭐 대통령의 총선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는 성찰을 하게 됐을 거예요. 뭐 합승 능력이 빠른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빨리 대통령의 어떤 방향성, 네. 내 방향성이 어떻게 돼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을 거고요. 네. 근데 저는 대통령한테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잊지 말자. 네. 초심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근데 대통령이 이제 출마하면서 헌 얘기가 있어요. 그 기자회견에서 네.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출마를 하면서, 출마 선언을 하면서 10가지 중 9가지 생각이 달라도 나와 생각이 10가지 중에 9가지는 달라요. 한 가지 생각만 나하고 같으면 된다. 네. 그게 뭔가 하면 한 가지 생각이 뭔가 하면 정권 교체로 해서 나라를 정상화시키자. 네. 이런 생각만 같으면 우리 다 힘을 모으자.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네. 윤 대통령의 그 생각이 네. 이번 다음 총선에 대해서 나하고 다 많은 생각이 다르더라도 국회를 바로 세우자. 대통령 힘만으로 안 되더라. 국회를 바로 세워야지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힘을 모으자. 네. 열 가지가 달라도 그 생각 하나만 같은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이번에 네. 그 총선에서 승리하자. 이런 메시지로 바꿔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네. 그런 그 대통령으로서 이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또 사실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나는 글을 미리 다 써요. 그렇잖아요. 네. 말을 못해. 원래 네.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 이거 보고해요. 써가지고 온 거를. 네. 그런데 인요한 교수가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인요한 교수가 얘기한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 얘기와 윤 대통령의 출마에 변해서 한 초심의 얘기가 같다, 일치한다 이런 생각을 네. 들어요. 그래서 정말 통합의 정치가 뭐냐, 국회를 바로 세우자라는 네. 생각을 하는 모든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건 여기저기서 다 달라도 국회를 바로 세우자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의 모든 사람의 힘을 모자라는 네. 그런 초심을 가져야 된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한테 결국 그 경선 당시에 아주 대단한 포용력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윤 대통령. 그래서 그 당시에 포용력을 다시 좀 보여주고 네. 또 항상 대통령에게 한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면 공정과 상식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약속을 한다면은 국민들은 네. 이게 정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라고 네.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강서구청장 재보선이 더 커다란 싸움을 앞둔 전초전이다. 그러니까 전초전에서 이겼다고 그렇죠. 뭐 흥분할 필요도 없고 졌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전초전은 전초전이고 전초전에서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거고 그 배운 레슨이 본선의 가이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인유한 교수가 잘할 것이다. 잘할 것이다. 이거 네. 제 마지막으로 그 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부정선거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왜냐면 저는요 부정선거라는 나는 이 네. 부정선거 있고 없고를 내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이 박사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 네. 반대한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깊이 생각해 본 네.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은 이 정부에서 뭐를 잘못한 거예요? 관리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럼 네. 그러면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은 그거는 정부가 책임질 일이지. 네. 정부 지금 내가 여당인데 여당에 불리한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거는 얼마나 정부가 어리석은가를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런 게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이걸 언제서부터 부정선거 논란이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 못하고 그러니까 수사도 못하고 제도 보완도 못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부정선거로 이길 걸 졌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졌을 거예요. 졌는데 17점 몇 퍼센트로 졌다는 거 하고 그게 또 사전 선거하고 당일 선거가 너무나 많은 저 세 배 차이가 난다는 거 당일 선거하고 결과 차이가 내가 이제 네. 사실 그런 그 굉장히 그 뭐 전에 이제 전에 그 부재자 투표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부재 투표도 결과는 항상 달랐어요. 그런데 네. 내가 지금 뭐 이 박사가 얘기하는 네. 거를 옳다 그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사실 나는 이 사전 투표 제도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 그런데 그거 만든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박근혜 대통령 우파들이 만든 거예요. 네. 그 우파들이 만들어서 우파들이 잘해야죠. 우파들이 그래놓고 나서 이제 딴소리할 수는 없죠. 그러면 잘못했으면 바로 잡아야죠. 고쳐야지 바로 잡아야죠. 근데 지금 그게 법으로 된 건데 이제 민주당이 동의해 줄까요? 아니 얘놈들은 안 해줘. 근데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바로 직전에 국정원에서 점검을 했잖아요. 네. 사전선거 전자개표 시스템. 네. 시스템을 점검했더니 그냥 엉망진창 그냥 테스트하는 그 시스템이 있대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이런 뭐 은행이 됐든 어떤 정부 기관이 됐든 어느 기관에 이 전산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해킹을 당할 수 있는지 이걸 그냥 이렇게 매뉴얼이 있대요. 그거로 했더니 31.5가 나왔대요. 근데 다른 기관 평균은 80몇 점 다 넘어요. 근데 31.5인데 이자들이 중앙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했는데 보고를 한 거를 그 하게 돼 있더만요. 근데 모의고사처럼 100점이라고 보고를 했대요. 그 프로그램으로. 그렇다면요. 네.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네. 지금 얘기할 수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네. 모르겠지만 이 해킹으로 인해 가지고 네. 선관이 저 컴퓨터를 전부 다 마비를 시켜버리면은 네. 그럼 새로 다 뜯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해결책을 얘기를 해요. 해결책을 얘기를 해야지 자꾸 부정선거. 해결책은 이제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수개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글쎄 수개표를 하려고 해도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그러니까 얘기해요. 수개표하자. 네. 좋아요. 수개표하는데 지금 이 저 컴퓨터 시스템을 네. 외부 해킹에 의해서 마비를 시켜버린 수개표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건 뭐 좋은 방법이네. 그렇게 하세요. 야, 그거 좋은 방법이네. 아니,
그래서 이야,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선관위 컴퓨터 자체가 작동이 안 되게 예를 들어서 선거 한 달 전이나 보름 전에 마비를 시켜버리면은 네. 어 그러네요. 네. 그 작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전 투표도 할 수가 없고. 예. 야, 그렇게 해야 그거 그러니까. 말씀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박사님 처음이에요.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그 아이디 좋네. 허술한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북한도 들어올 수 있고 중국도 아무나 들어온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면은 마비를 시켜버리면 돼요. 그렇죠. 자, 마비시켜서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을 네. 들어오게 하든지. 네. 그 내 생각에. 이 저 머리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그걸 나는 뭐 컴퓨터를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던 그런 방법. 그러니까 부정선거, 부정투개표를 얘기를 한다면은 네. 그러면은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다. 그렇죠. 좌파들이 누구의 지령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이게 엉망으로 하고 있다. 네. 따라서 우리는 이 투개표 과정을 바꿔야 된다 그러는데 걔네들이 안 바꾼다. 국회에서 바꾸자고 해도 네. 또 민주당이 반대한다. 네. 또 선관위가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반대한다. 네. 그런 걸 마비시켜버리면 마비시켜버리면 되겠네. 네, 그러면 되는 거죠. 우파의 뭐 자꾸 두시는 거를 필요가 없어요. 네. 뭐. 우파의 전사들이요. 마비시키십시오. 네, 그럼 제가 그 컴퓨터 알면은 마비시킬 테니 네. 컴맹이 돼서 저는. 네, 그래버리면은 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언론에서 보기로는 국정원에서 거기 시스템 문제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선관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우리는 헌법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너희들 말 안 듣겠다. 하면은 그런 방법밖에 없겠다. 방법이 마비시키는 방법. 좋은 방법. 마비시켜버리면 됐습니다. 투표를 연기하든지 새로운 시스템을 가져오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내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선관위한테 이거 바꿔야 된다. 근데 안 받고 국회에서 우리 이거 지금 이런 사전투표 제도 너무 문제가 많다. 이거 폐기해야 된다. 안 해? 그럼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개표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컴퓨터를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나니머스 거니까. 여러분들. 어나니머스가 마비시키는 방법이 있겠네요. 좋은 방법이네요. 그런데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지금 부정투개표를 얘기한다는 건 이 정권이 얼마나 못난 나를 얘기하는 못 났어요. 네, 못난 거예요. 못난 거밖에 얘기할 못 났어요. 네. 지금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인지를 못하고 못난 거고 네, 그 면에서는 네, 그렇다면 우파들이 경찰이고 검찰이고 못난 겁니다. 우파들이 국힘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네, 우파들이 나서야 되겠죠. 맞습니다. 아.